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신저 미셸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이 떠져 하루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난 김에 의미 있게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니 손이 가는 건 독서였는데요. 독서를 하면서 좋은 내용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책 언제나 길은 있다 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라는 명상 지도자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문제보단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게 더 늘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에 대해 말할 때는 에너지가 낮은 주파수대로 향해요. 의심, 걱정, 불안. 그러면 우리는 침전물이 되죠. 그런 역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모른다 해도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라고 질문하세요. 만약 내가 요구하는 게 모두 채워진다면 나는 삶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 만약 모든 일이 내게 이롭게 돌아간다면 과거의 모든 불운한 일들이 내 경험 안에 어떤 대단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면 신이 정말 내 편이라면 이런 식의 만약 그렇다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삶에서 소소한 기적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짧은 내용이지만 여운이 깊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저는 아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제점 대신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라고요. 실천으로 옮겨야겠다고 메모를 한 뒤 우연치 않게 하나의 스토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스토리를 통해 또 한 번의 아하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인도의 평화주의자 간디의 일화인데요. 간디가 기차에 올라타고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실수로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신발에 대한 아쉬움, 후회, 걱정을 하기는커녕 신고 있던 다른 신발 한 짝마저 기차 밖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신고 있던 신발마저 떨어뜨리냐는 질문에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짝마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요. 저는 이 일화를 읽고 간디야말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구나. 이런 것이 문제보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구나 하며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도 간디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문제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으니 앞으로는 살면서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공유해야겠다고 또 다짐해 봅니다. 미셸의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문제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하라. 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가능성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줄 것이다. 오늘도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